오늘은 제가 저번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액세서리들 그동안 사용해본 후기랑 이번에 랩시에서 보내주신 액세서리들 같이 언박싱하고 또 이벤트까지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본 것들이랑 랩시 제품 어떻게 다른지 비교되는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애플 정품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렇게 테두리 보호도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애플 펜슬 커버도 없어서 따로 펜슬 보호도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품 폴리오 케이스였고 또 제가 완전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좀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도 연한 그레이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스웨이드 재질 같은 느낌이라서 뭐가 묻으면은 잘 닦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얼룩이 있고 겉에는 다행히 뭐가 묻으면 잘 닦이는 소재이긴 했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방금도 이렇게 풀어졌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력이 벌써 약해져가지고 이거 애플 정품 사용 후기들을 봤을 때는 자력도 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약해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침대나 소파 위에 그냥 이렇게 툭 얹어놨을 때 이 펜슬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조심히 내려놓거나 아니면 조심히 들어올리고 또 펜슬이랑 차라리 따로 이렇게 쥐고서 내려놓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랩시에서 제품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랩시 제품을 좀 자세히 봤더니 제가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좀 보완점으로 개선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으로도 찍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랩시에서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우선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루 컬러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연한 블루 컬러인데 색감이 너무 밝거나 흐리지 않아서 딱 예쁜 블루 컬러이고 열어보면은 이 스펀지가 들어있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안에도 색감이 좀 어두운 색이에요. 그래서 뭐가 묻어도 아까 밝은 그레이보다는 티가 덜 나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하드커버 케이스처럼 이렇게 안쪽에 아이패드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끔 틀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펜슬을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따로 틀이 없이 그냥 자석으로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편이기는 하고 이렇게 컬러는 아이패드는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고 이거는 살짝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더 밝고 채도가 높은 컬러예요. 이거는 이렇게 틀에 맞춰서 딱 껴주면 돼요.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충전이 바로 되고 이런 식으로 수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딱 펜슬까지 보호가 되게 안정감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도 거치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끝부분이 여기에 딱 닿게 한 다음 얘를 딱 접어주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이 생기면서 패드의 3분의 2 지점보다도 더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로 툭툭 건드려도 뒤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애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지해주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좀 흔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훨씬 안정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짝 눕힌 각도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눕힐 때는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눕혔어야 돼서 화면도 반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살짝 번거로움이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썼다가 눕히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눕히면 되니까 이 점도 되게 편리하네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찐 쿠폰으로 해서 20% 할인도 하고 있고 아이패드 케이스를 구매하면은 강화유리 케이스를 무료로 증정해준다고 하니까 케이스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펜슬 케이스는 펜슬 보호되는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벌써 느슨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후기들 보면은 살짝 뒤로 밀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원래 딱 맞아야 되는데 요만큼씩 뒤로 밀려서 헐렁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감이 있지만 제가 이거를 계속 씌워놓은 이유가 이 아이패드 에어4는 이렇게 애플펜슬 2세대랑 충전하는 방식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은 딱 충전이 되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충전하다 보면은 여기 스크래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케이스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충전하고 이럴 때만 껴놓고 평소에 좀 많이 사용해야 될 때는 그냥 생펜슬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랩시에서 펜슬 스티커 형식으로 이렇게 펜슬 스킨이 따로 나왔더라고요. 요거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10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저는 요렇게 네 가지를 골라봤고 이렇게 세트로 다양하게 사용해볼 수 있다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할인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펜슬 케이스가 좀 불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충전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이패드 케이스 자체에 딱 꼽아지는 두께감이 아닌 것도 있다 보니까 스티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약간 이 케이스랑은 이게 잘 어울리는데 이런 밝은 컬러도 괜찮고 근데 이것도 매력있다. 근데 요즘에 이 체크보드 패턴이 유행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용으로도 많이 쓰이던데 이걸 해줄까? 약간 유니크한 느낌으로 요거를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는 펜슬 부분 하나 큰 게 있고 뒷부분에 붙일 수 있는 네 가지 사이즈의 동그라미 스티커가 되어 있어요. 우선 펜슬 한번 닦아주고 붙이는 방법은 요거를 우선 큰 스티커를 살살살 떼어낸 다음에 사용 설명서에는 내려놓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게 붙여줄게요. 여기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문구가 가게끔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끈적이가 3M사에서 만든 그 원단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펜슬에 부착해도 끈적임 없이 그리고 또 잘못 붙였을 때도 다시 떼었다 붙여도 점착력이 유지되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일단 붙여봅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맞춰서 붙여줬으면 살짝씩 당기면서 돌려가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완전 한치 오차도 없이 어느 한쪽이 벌어지거나 밀리지 않고 딱 맞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끝부분은 원래 이렇게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싶은데 일단 동그라미 한번 붙여볼게요. 어? 앞에는 잘 붙였는데 너무 앞에를 딱 맞게 붙였나? 뒤에는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이거 드라이기로 한번 세워주면 딱 밀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드라이기로 한번 열을 가해줘 볼게요. 드라이기 해주니까 살짝 더 밀착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좀 벌어져 있긴 한데 저는 앞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잘 붙여진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립감이 되게 괜찮네요. 생각보다 되게 딱 밀착돼서 오히려 케이스보다 부담 없이 손에 딱 감겨서 괜찮네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쁘고 오, 되게 연필 같고 예쁘고 괜찮네요. 그리고 이거 펜슬 커버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아이펠리 제품은 두 번이나 불량을 받아가지고 결국 환불을 받고 제가 이거 PGOG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저항감 1이랑 3을 따로 구매를 한 건데 믹스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은 보시면 얘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살짝 하드한 편이고 이거는 좀 소프트한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강화유리랑 종이필름에 적합하게 따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소리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저는 이 커버를 씌우는 이유가 아이패드 생펜슬로 사용하다 보면은 탁탁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라서 소리가 안 나는 커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랩시에서 보내주신 펜슬 티커버인데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색깔도 여러가지고 8개가 세트로 들어있고요. 요거는 소프트 타입이에요. 요것도 한번 껴볼게요. 오, 블랙은 없었는데 블랙 너무 잘 어울린다. 원래 이거는 살짝 이것보다 조금 더 긴 편인지 이거는 끼우면은 살짝 비교해드릴게요. 잘 빠지지도 않네. 일단 이거는 이렇게 딱 밀착이 돼서 여기 들뜨는 부분이 잘 티가 안 나는데 이거는 아무리 끝으로 최대한 밀어넣어도 이렇게 좀 들뜨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게 잘 벗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마찰도 별로 없는 편이라서 금방 잘 닳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구매한 에어팟 케이스랑 요거는 케이블 홀더인데요. 이거는 볼수록 계속 잘 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고 예쁘고 또 가죽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라서 그립감도 좋고 그런데 다만 이게 한번 이렇게 커버를 열고 또 에어팟 케이스를 열어야 되다 보니까 뭔가 급할 때는 이렇게 이중으로 닫아야 되고 이 똑딱이도 딱 맞춰서 닫아야 되다 보니까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는 사용 안 할 때는 바로바로 꽂아서 보관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냅두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한 번 더 닫는 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것도 케이블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다 보니까 볼수록 잘 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랩시에서 보내주신 에어팟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이거는 이렇게 안에 키링도 같이 들어있고 이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 블루 컬러가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면서 예쁜 컬러네요. 여기다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딱 맞게 껴주고 이렇게 밀착해서 딱 껴주고 고리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더 쉽게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런 고리는 있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딱 밀착돼서 뚜껑이랑 같이 닫히다 보니까 열고 닫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여기 충전 부분도 딱 표시가 잘 보이고 밑에 이 충전하는 부분도 딱 맞게 커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특수 코팅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실리콘들은 먼지가 붙으면은 되게 잘 떼어내지지도 않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살짝 밀어내면은 먼지가 잘 떨어지게 좀 매끄러우면서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심플하면서 예쁜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요거는 이 0.4가 0.4mm 두께로 굉장히 가볍고 손에 딱 밀착되는 그립감이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가벼워요. 우선 여기 스티커를 떼어볼게요. 이렇게 색감도 딱 맑고 투명한 케이스고 제가 지금 아이폰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씌운 모습은 사진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게 제가 사용하던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놀이끼리하게 테두리가 색이 변했어요. 이런 투명 케이스들은 다 좋은데 이렇게 색감이 좀만 지나면은 변하는 게 되게 보기도 안 좋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주문 제작을 넣어서 이런 고리도 세트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지퍼백에 보관하면서 사용 안 할 때는 나름 관리를 잘 해줬는데도 색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색깔이 변하는 황변 현상을 막아주고 그립감도 얇게 나와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투명 케이스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한 아이패드 관련 액세서리들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랩시에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아까 보여드린 이 펜슬 스킨 요 스티커들을 이벤트 물품으로 지원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당첨자를 뽑아서 이 애플패스 스티커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